최근 구미시 한 공무원이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. 이 가운데 구미시가 한 건설자재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신성철 기자입니다.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구미시가 발주한 용접철망 다수공급자 계약 내역입니다. 자료를 보면 A 업체에게 눈에 띄게 많은 일감이 주어졌습니다. 이 업체가 4년 동안 받은 사업 건수는 102건, 총 3억 7천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습니다. 반면 B 업체와 맺은 계약은 단 18건, 총 금액은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. 특히 2016년에는 A 업체에 1억 5천만 원을 지불했지만 B 업체가 받은 계약은 570만 원 상당에 불과했습니다. 4년간 47%, 구미시가 발주한 전체 계약 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한 업체가 가져갔습니다. 업체 대표는 철선을 기계 용접해 격자로 붙인 단순한 제품이기 때문에 업체 간 품질이나 가격의 차이가 전혀 없는데도 구미시가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자기들은 200, 300억을 준 거니까 2천만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수주되는 게 1년에 한번 다 따져봐도 몇 천안 되는데 그중에 1천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돈이죠. 이에 관해 구미시 관계자는 품질과 단가가 같다면 더 많이 홍보하는 업체에 일감을 주는 게 맞다며 시에서 인위적으로 일감을 분배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B 업체는 구미시의 이 같은 태도가 계약 담당자에게 잘 보이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도로공사에 주로 활용되는 제품인 만큼 지자체 발주에 의존해야 하는 특성상 일감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라는 겁니다.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 이런 데 있어요. 그 각서 다 적었어요. 계약 담당자들도. 그거 쓰라고 말하네. 최근 구미시 한 공무원이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건설 자재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 HCN 뉴스 신성철입니다.